이천시법인 택시 노조는 14일 11시부터 이천시청 앞에서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똑버스 운행을 중지와 렌터카 불법 영업을 막아달라며 시위했습니다. 법인 택시 노조는 똑버스 운행으로 손님이 없어 생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똑버스 운행을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법인 택시 노조는 호소문에서 이천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5년 전부터 택시 증차와 희망콜 택시 증차를 이천시에 꾸준히 요구했으나 이천시에 택시가 많다는 이유로 55대를 감찰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똑버스는 증차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천시는 예산 부족으로 희망톨 택시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공청회도 없이 불법적으로 연간 38억 원 5년 동안 약 200억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 간 지역 간 갈등 초래하고 택시 종사자 생존권을 파괴한다며 똑버스 운행을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렌터카 불법 영업으로 택시기사들과 가족들 1,900여 명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시와 국회의원, 시의원 등 관계부터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는 동안 불법 택시 영업하는 렌터카는 600여 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속히 불법 렌터카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벌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천의 저녁에는 택시를 타려고 해도 택시가 없다고 밝히며 현재 똑버스 운행으로 이천시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으며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 못 늘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천시민들은 그동안 택시가 없으니 렌터카라도 타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그런데 똑버스가 생겨서 렌터카는 이용을 안 하니 현재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택시가 없는 것은 개인 택시들이 일찍 퇴근해 버리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택시 타기가 어렵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은 개인 택시의 경우 순번을 정해서 해당하는 날에는 반드시 일정 시간까지 운행을 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천시도 희망콜 예산을 늘려 이천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인 택시의 경우 이천시와 법인 택시 기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 택시가 없다.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희망콜 택시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이에 당사자와의 공청회도 없이 불법적으로 연간 38억 5년 계획 대략 200억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사용하여 똑버스를 도입 증차하여 시민 간 지역 간 갈등 초래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 파괴를 초래하는 이천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천시 택시기사 및 시민은 똑버스 전면 폐지를 요구한다.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렌터카의 불법 영업으로 택시 기사들과 가족들 1,900여 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시와 국회의원, 시의원 등 관계부처에 사람들은 힘이 없다고 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이런 현실의 불법 렌터카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천시 택시보다 많은 600여 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계속 늘고 있는 시점에 하루빨리 불법 렌터카 소탕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현 상황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민생을 패등기친 김경희 시장과 국회의원은 시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자, 저희가 지금 시라든가 국회의원님들, 그 다음에 시의회, 여러 뭐 교통과라든가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힘들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저희한테 일부 몇 명을 뺀 실질적으로 당하는 저희들한테는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이 지금 이런 걸 다 정책을 실행하시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거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저 작년부터 얘기하고 렌트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트카도 작년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똑버스 나와가지고 이것도 이거 안 된다. 똑버스를 왜 했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상생을 하려고 저 서로 윈윈하는 그런 상황에서 원 행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금 한 단체를 지금 한 단체가 아니고 2000 시민의 일부분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똑버스 때문에 지금 생존권이 달려있는 저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자기 본인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들이 자 본인들 입속으로 밥이 숟가락이 다 넘어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 숟가락질을 숟가락이 입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걸 저희는 저희가 봤을 때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니들이야 먹고 살든 말든 저는 먹고 살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천시 택시 연합회 QF장 지사원입니다. 이성훈수 지사원입니다. 우리 너무 얌전하게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렌터카 이거 불법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경찰들, 여기 나와 있는 시 관계자들 불법 이거 알면서도 가방 갖고 이게 무슨 나라고 이게 무슨 영업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나발이고 전면 폐지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신사적으로 이렇게 짓궂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세금 탈세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들 뭘로 가 있어 지금? 다 단속 안 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들렸어요? 나와서 사죄를 하든지 아주 열풍나서 지금 너무 얌전하게 심판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하고요. 끝까지 우리는 투쟁하고 불법 렌터카 없어질 때까지 톡버스 전면 폐지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김경희